내일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은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한낮엔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때문에 내륙은 하루 사이에 기온이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은 영하권으로 꽤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 거제에 1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8도, 김해는 1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가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는데요. 평년보다 온화하다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